금융사의 해외 진출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연령 30대, 연 5%를 넘나드는 경제 성장과 지리적 이점을 가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현지화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은 개국 15주년을 맞아 신남방으로 진출한 국내 금융사의 활약상을 짚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임태성 기자가 베트남 호치민을 찾아 국내 시중은행의 현지화 성공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거액자산 고객의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신한 베트남은행 사이공 지점. 응웬탕콩 지점장은 이곳을 이끄는 11년 차 신한맨입니다. 신한 có một đội ngũ nhân lực tận tâm. Một yếu tố về sự địa phương hóa nhân viên chính là tính tự chủ rất cao của nhân viên trong việc phát triển khách hàng địa phương. 51개 지점 내 2,220명에 달하는 행원 중 98%가 베트남 현지 직원.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금융사들은 하나같이 인력의 현지화를 첫 번째 단계로 꼽았습니다. 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베트남 MZ 고객들을 위해 생활 밀착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부터 이체화 공과금 납부,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생활 업무를 모바일 뱅킹 앱만으로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thông qua tiện ích này thì mình có thể liên kết được với cái app mà mình muốn mua sắm và đồng thời mình còn được hoàn tiền nữa. Với ứng dụng Shinhanson Việt Nam, bạn có thể mở tài khoản chứng khoán ngay tại ứng dụng và có thể nạp tiền vào tài khoản chứng khoán của tại Shinhanson Việt Nam. 이처럼 인력과 고객의 현지화를 통해 현지 자산의 덩치도 키웠습니다. 지난해 말 신한 베트남은행의 대출 자산은 33억 달러 수준. 이 중 85%가량이 베트남 현지 고객의 자산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적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 해 2천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벌어들이면서 베트남 내 외국계 1위 은행,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실적을 시현한 해외 법인이 됐습니다. 지피지기의 전략, 30년간 탄탄히 쌓아온 시장 분석과 그에 걸맞는 현지화 전략이 성공 모멘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산, 그 다음에 우리 인력, 그 다음에 고객, 이 세 가지 현지화가 딱 제대로 됐을 때 베트남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수성을 잘 활용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인력과 고객, 자산의 삼박자가 고루마자 떨어지면서 동남아시아 현지화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에만 의존해 비즈니스를 하던 예전의 모습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현지화 성공 전략입니다. 30년간 공고히 쌓아온 신남방 금융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내 은행의 금융 관료 전파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임태성입니다.